9월 3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전남 도내에서는 여수시를 포함한 22개 시군의 각종 지체장애인 편의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 증진 기술 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는 가운데 여수센터는 올해 상반기 건축 허가 148건, 사용 승인 56건을 처리해 전남 도내에서 건축 허가 등에 따른 인허가 업무를 가장 많이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편의 증진 기술 지원센터는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시 도면이나 재질, 설치 동선 등에 대한 기술을 지원하고 각종 편의 시설 관련 건축 도면 검토 및 현장 점검을 한후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애약한 건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많이 향상되어 특히 건축주분들이 먼저 장애인 편의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여수시는 무장애 도시 조성의 선도 도시로서 지속 가능한 관광 도시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매년 관광객들이 증가되는 추세로 사료됩니다. 해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각종 건물에 마련되는 편의시설들이 설치 기준에 부합해 실용적인 복지 혜택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 아직은 낯설게만 느껴지는 스마트폰이지만 강사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씩 버튼을 눌러봅니다. 지난달 4일부터 27일까지 충남 공주시 신풍 어르신 작은 도서관에서는 스마트폰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생활 속 스마트폰 활용 교육 강좌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강좌는 충남 공주시 주관으로 마을 발전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제안에 따라 평생 학습 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실시됐습니다. 교육 내용은 메시지 작성, 영상 통화, 카메라 사용 등 간단한 스마트폰 활용법에서부터 유튜브, QR코드 사용법에 이르기까지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유용한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방식입니다. 요즘은 이제 SNS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카카오톡이나 그리고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좀 했고요.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이 그 손주나 손주들의 얼굴을 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화상 통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그 집중적으로 어르신들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 덕분에 강의실을 가득 메울 만큼 참여율이 높고 수강생들 반응 또한 호의적입니다. 참 이게 우리 생활하는 것이 다 요속이 들어있어. 싹 들어있는데 알기만 하면 참 좋겠는데 이거 어떻게 다 아느냐고. 애들은 막이두 손으로 싹막 이해하더만 이건 뭐나한한 손으로 해도 당최 뭐 어디가 어디 드뭇드뭇 더디고 언제 이게 동그라미 될려나 그건 모르지만 그건 못해 우리는. 하여튼 이런 게 있어서 늙은이도 배우기만 하면 좋겠다는 거. 문자 보내는 거또 카톡 보내는 거를 사실상 안 해봤는데 강사님으로부터 배운 뒤에는 지금은 문자 보내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원체 이제 노령이다 보니까 이게 뭐 한두 달 해가지고는 도저히 안될것 같고 최소한도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교육을 좀 해주신다면은 막그 뒤에는 좀 상당한 그 발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미루어졌던 하반기 교육을 오는 10월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폰 활용 교육이 세대 및 지역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나아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지난달 26일 고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저소득가족 세탁봉사 더 워시데이를 실시했습니다.
이 행사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가정을 직접 찾아가 이불 수거와 빨래 등을 해주는 서비스로 지난 7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서비스 실시 후 대상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페어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